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5일 을사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임신월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영상 혹시 또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네, 영상 아래쪽에 클릭하시면 제가 기본 링크 두 가지를 꼭 보시고 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운세글 링크 후원 계좌 그 바로 아래쪽에요.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만세력을 잃는 방법, 이두 가지만이라도 꼭 보고 와 주십시오.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제가 지금 한자로 적어 놨는데요. 이거 10가지 천간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한글 세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런 세대 중 하나인데, 한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일간이 다 있거든요. 왜그 별자리 아시죠? 계자리, 물병자리 이런 계자리처럼 본인만의 일간이라는 글자가 이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중심이 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에 따라서 제가 문장을 조금 읊어드릴 텐데 어쨌든 본인의 일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을사일이에요. 근데 을사일에 태어난 사람이 내 일간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위에가 간지고 아래쪽에 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간이에요. 태어난 날짜. 지금 글자가 3개 기둥밖에 없잖아요. 뒤에는 당연하겠지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을사일주에 태어나신 분은 본인의 일간은 을목이라고 부릅니다. 을일간이죠. 여기 있죠? 예. 뒤에 오행을 붙여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오행을 붙여서 천간을 부르는 버릇을 들이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갑부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에너지의 흐름인지 글자만 한번 쓱 보시죠.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보기보다 에너지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토, 임수, 을목, 해수, 또 신금, 또 사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밑에는 모두 수로 바뀌거든요. 수기운이 좀 강한 날이에요. 수기운이 강하고 또 수가 지금 이 위에 기둥 보시게 되면 수생목이 되어서 이 을목이 오늘 고개를 좀 많이 드는 날이죠. 에너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는 위대로. 밑에는 밑에대로. 네, 그렇게 저는 글자를 봅니다. 네, 오늘 하루는 개개인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기운이 사실 세요. 네, 약한 것이 아니라 셉니다. 임신월이라고 하는 가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글자가 센 날이고요. 또 월지와 일지가 이렇게 합이 돼서 센데, 임신월에 무토가 7을 지났고, 임수가 7을 지났고, 그리고 경금이 16일. 저희는 지금 여기에 와 있고요. 포지션 자체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날카롭고 쇳소리가 많이 나는 글자예요. 기운도 과일이 이제 익는 계절이죠.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여물어가는 개유월로 넘어갈 텐데, 거의 과일이 익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근은 과일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시면 단단해지잖아요. 잘못하면 썩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기를 잘못 고르게 되면. 근데 지금은 단단해진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그만큼 에너지가 익을 대로 익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갑목일간입니다. 갑목일간 분들께는요, 오늘 을사일이 겁재가 병재에 앉은 날이고요. 겁재라는 것은 나랑 경쟁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 직장에서 나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아래 직원, 또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동업자도 포함이 되고 거래처 직원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 사이에서 내가 일적인 한계를 상당히 많이 느끼는 하루예요. 오늘 뭔가 힘에 부쳐요. 뭔가 의사소통이 잘안 되고 평상시에는 술렁술렁 잘 넘어가는 일 처리들도 오늘은 힘이 들어요. 같은 일인데. 왠지 모르게. 그게 아마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추석을 앞두고 좀 들떠 있는 직장 분위기에 에너지 흐름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병지라고 하는 것은 병든다 할때그 병이거든요. 매끄러운 상태는 아니죠. 쇠약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약간 맛이 갈랑말랑 하는 상태예요.
일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고 내가 힘이 붙이는 하루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분들은 같은 글자가 떴죠? 예, 같은 글자가 뜨면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견이라고 했습니다. 예,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죠. 비견이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비견은 친한 사람들의 범주라고 했어요. 내 가족도 될수 있죠.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가족이나 친구, 지인 이런 분들이 평상시답지 않게 좀 이상해요. 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몰래 어떤 일을 꾸미다가 나한테 들켜요. 그러면 대화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뭐 어디 학교에서 놀러 간다고 이제 친구랑 어디 여행 간다고 친구들끼리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성친구하고 어디 가는 거더라. 알면서도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일간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예, 목기운이 그것도 을목이 정인이 걸록지에 앉은 날이에요. 예, 금액대가 좀 있어요. 수십만 원대, 수백만 원대 요런 물품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지금 살고 계신 집 혹은 가게, 부동산 재계약 혹은 새로운 계약 또는 어떤 중고 물품 거래 이런 구매력 등이 전체적으로 업이 돼서 최고입니다. 오늘 뭔가 물건을 사재기 할수 있어요. 근데 사재기 하는 게 함부로 사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을 넘는 과한 일이 아니라 진짜 내가 구매력이 갖추어져서 이거를 사는 거죠. 뭐 녹즙기를 사신다거나 평상시 살수 없었던 오디오 제품을 사신다거나 예, 그렇게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 중 버킷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차를 산다거나 그건 좀 샜나요? 좀센거 같은데 컴퓨터를 사신다거나 노트북 같은 거 아니면 좀 비싼 마이크를 사신다거나 지르는 거죠, 한마디로. 나쁘게 말씀드리면.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질러라, 이러면서 지르는 거예요. 병화 분들은. 자,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 분들께는 을사일이 편인이 제왕지 앉은 날이에요. 뭔가를 예약을 하신다거나, 매매를 또 거래를 하신다거나, 거래권이 있으시다거나, 계약에 대한 승인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잘하게 몇만 원대의 수수료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취소 금액 같은 것이 발생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손해죠.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소액의 그런 손해가 금전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본인에게 힐링도 되고, 크게 위안도 될수 있는 여행도 될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예약이나 매매라든가 거래나 계약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손해를 보시고 장기적인 이득을 취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토 볼까요? 무토일간 분들께는 정관이 걸록지 앉은 날이에요. 정관은 뭡니까? 정관은 육신으로는 자식도 되지만 보통은 일적인 부분을 나타내죠. 사업. 일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활약을 펼치실 거예요. 내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자식 있는 분은 자식도 오늘 굉장히 바쁘고, 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성분들이 이 운세를 보고 계시다면 남편이 또 아주 긍정적이에요. 일적으로. 이쪽으로 잘 달리는 거죠. 1년 중 정말 몇안 되는 날중 하나예요. 그래서 일적으로 히어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임신월이기 때문에 임신에서 계유로 넘어가게 되면 금균이 더 세지고 토일간 분들께는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식상이 되잖아요. 금균 자체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식상은 일에 대해서 추진하시게 되고 거기에 대한 꾸준히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흥미도 집중도도 함께 포함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일운으로도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월 운도 괜찮게 흘러가지만, 무토분들께 오늘은 상당히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에게는 편관이 제왕지 앉은 날이죠. 을목이 편관이 되죠. 개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일을 잘하셔야 돼요. 그냥 잘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오늘은. 오늘 하루 하게 되는 거는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자만심, 이걸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뭐 내가 아는 건데 뭐 설렁설렁 그냥 건성건성 했어요. 진짜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늘은 크로스 체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시는 일 자체에 내가 정말 잘 아는 거다라고 해서 오타를 내신다거나 진짜 건성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정재가 장생지 앉은 날이 돼요. 오늘 이성친구 없는 분들께는 참 좋습니다. 본인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말 걸어보시면 그 사람도 나한테 호감 있나?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린라이트가 밝혀질 수 있어요. 금전운도 좋습니다. 이성운이 일단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 걸어보세요. 이렇게 대놓고 먼저부터 이렇게 막 이상하게 들이대지 마시고 여자분이시던 남자분이시던 이 운세를 보시는 경건분들은 이렇게 좀 미소만 쓱 지어주셔도 그 다음날 좋은 답이 또올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성과 금전을 좋다는 거. 남녀노소 통째로요. 자, 그리고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재가 사지에 앉은 날이에요. 오롯이 나의 힘만으로 버텨내셔야 돼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오늘 전쟁터입니다. 본인이 일부러 착한 행동 하지 마시고 밥 먹고 나서 아무도 커피를 마시러 안 가요. 그러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내가 커피 한잔 쏘겠다. 내가 커피 한잔 누구를 위해서 사겠다. 이 행동만큼도 오늘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루가 전쟁이에요. 예, 이 사가 그거죠. 예, 합의되긴 하지만 얘는 오롯이 불이란 말이에요. 불과 금은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죠. 좋은 흐름이긴 한데 오늘 하루가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안 도와줘요. 그러면 나도 누구를 도와주면 손해겠죠? 개인적으로 가세요, 오늘은. 신금분들 화이팅. 오늘은 전쟁입니다. 자, 임수분입니다. 임수일간 상관이 절제 앉았습니다. 오늘 머리 엄청 쓰셔야 되는 날입니다.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나 일이 갑자기 조기 마감이 되거나 종료가 될 수가 있고요. 갑자기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그만큼 기존 일을 빨리 접고 다른 일로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되는 운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 있고 내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진짜 머리에서 과부하 걸릴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카페인과 충분한 산소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예, 퇴근하시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침대로 바로 다이빙 하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개수분입니다. 개수일간. 식신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일어나는 상황들, 오늘 돌아가는 일들은 다내 손을 떠난 일들이에요. 새로운 어떤 자리를 탐내시거나 포지션을 탐내시거나 또 어떤 비전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새로운 변화나 비전. 그런데 이게 그 끝까지 내가 욕심내기에는 뒷심이나 비전이 부족해요.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꽤긴 시간이 걸려야만 나의 목표와 꿈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는 일단 본인이 할수 있는 확실한 것들이 없고요. 그래서 그냥 무던하게 묻어가십시오. 남들이 칼퇴하면 나도 칼퇴하고, 남들이 야근하면 나도 야근하고. 그냥 무던하게 묻어가십시오. 개수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또 9월 6일에 운세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추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사주 기초반, 고급반, 주역반 이런 것도 다 평일반, 주말반 나누어서 모집하고 있고요. 개인 강의는 여전히 상시 모집입니다. 그리고 출장 상담 같은 경우는 날짜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별도로 일정 있는 날 말고도 2시간이 기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어요. 오프라인 상담권은 반드시 가격 보시고 예, 제가 갈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 곳이면 제가 직접 갑니다. 예, 수도권은 가요, 제가. 경기도, 인천, 수원, 분당, 서울.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 곳은 제가 갑니다. 예, 하지만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과 입금을 해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날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제가 있는 동네도. 네, 또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